평소보다 적나라하고 조금 더 솔직하게 핫도그TV의 리얼 팩트체크. 오늘의 주제,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 옷 스타일. 대부분의 남자들이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저희가, 우리의 생각은 이렇습니다, 이런 경향성이 있습니다, 그렇지, 모든 남자들이 그렇지 않고 여자들이 이렇게 입어야만 합니다 라는 게 아닌 거죠, 라는 게 아닌 전제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영상이니까 재밌게 그냥 가볍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오빠들이 좋아하는 옷 스타일이 따로 있나요? 선호하는 스타일이 있죠. 있죠.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오프숄더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오프숄더 성해졌잖아요. 네.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약간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. 귀여운 캐주얼 룩 되게 좋아요. 청바지 입고 딱 약간 이렇게 딱 입고 딱딱 스니커도 딱 신고. 스니커 딱 신고. 아, 너무 귀여워. 스냅백 싹. 스냅백 아니야. 스냅백 너무 귀여워. 스냅백. 앞머리 일자에다가 이렇게 머리 스타일 이렇게 머리 길어가지고 약간 웨이브 살짝 넣는 그런 느낌? 사진을 준비했는데, 네,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 더 좋은지 양자택일 하는 거예요? 첫 번째입니다. 하나, 둘, 셋. 그 약간 A라인 스커트는 남자친구랑 놀이공원 피크닉 갈 때, 그렇죠, 약간 그런 느낌이고, H라인 스커트는 내가 오늘 얘를 꼬시겠다. 필살기. 제 생각에 H라인 스커트 싫어하는 남자는 없을 거예요. 네. H라인 스커트로 어렸을 때 엄마한테 존내 후들겨 맞은 사람 아닌 이상 안 좋아해요. 두 번째로 갑니다. 요거 하나, 둘, 셋. 마냥 노출이 있어서 좋은 것보다는 귀여운 느낌이 있어요. 짧은 원피스를 딱 입으면 뭔가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할 것 같아요. 근데 긴 원피스도 좋아하는 게 있긴 있어요. 제가 그 약간 딱 달라붙는 거 있지, 그건 좋아. 너무 이뻐. 아니면 여기 옆에 파여있는 거. 엄마 큰일 났다. 세 번째. 1번, 2번. 하나, 둘, 셋. 오프숄더가 왜 좋은 거예요? 저는 여자분들 어깨 라인이랑 쇄골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예뻐요. 저는 여사친 저거 입고 오면 뭔가 얘한테 이런 면이 있네? 할 것 같아요. 약간 이런 느낌? 네. 저 같은 경우에 딱 그 느낌을 오버핏 티셔츠 입으면 딱 느낄 것 같아요. 아, 그래? 네. 오버핏 저게 약간 내 거 입은 것 같은 느낌. 남자친구와 하룻밤을 보내고 남자친구 옷을 빼서 입은 느낌. 그렇죠. 그래서 약간 음흉한 상상을 자극할 만한 옷인 것 같아요. 네 번째. 이거 참 만났네요 둘이. 잠깐 나 조금 헷갈려. 하나, 둘, 셋. 진짜 이거는 너무 막상막한데 전 스키니진 잘 어울리는 여자가 또 그렇게 좋더라고. 저게 막 엄청 짧은 거 입은 것보다 더 육감적이잖아. 섹시하죠. 네. 블라우스에 치마도 약간 선보러 갈 때나 이럴 때 룩이죠. 좋은 것 같아요. 셋. 가디건데 후드. 하나, 둘, 셋. 저는 약간 가디건 같은 좀 선호해. 여리여리. 네, 약간 그런 느낌? 저는 여자분들이 약간 박시한 후드티 입고 소매가 여기까지 나와야 돼요. 약간 그 약간 살짝 걷은 느낌? 귀여워.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어요. 네. 거기다가 후드에다가 그냥 짧은 반바지 입어도 귀여운 것 같고, 그냥 청바지 입어도 귀여운 것 같고. 상황별 옷 스타일. 첫 데이트. 1번 블라우스랑 치마. 2번 몸매가 드러나는 붙는 스타일. 세 번째 귀여운 짧은 원피스. 네 번째 본인이 평소 입는 개성이 보이는 스타일. 다섯 번째 편안한 캐주얼. 마지막 각 잡은 정장 스타일. 하나, 둘, 셋. 3번. 이거면은 보통 무난무난 하다는 거예요, 남자들 생각 중에. 그럼 원피스는 약간 귀여울 것 같아요. 아, 오늘 이쁘게 보이려고 꾸미고 왔네? 라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. 첫 원피스. 소개팅에서는 막 꾸밀 필요 없는데, 첫 데이트에서는 어느 정도 꾸몄다고 티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내가 설레는 마음을 보여주는 거지. 예. 지인을 소개시켜주는 자리. 하나, 둘, 셋. 부모님한테로 왔는데 약간 전신 호피 원피스 입고 갈 순 없잖아요. 네.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. 네. 기도 오빠는 짝 붙는 거 좋아하는데 부모님이랑 친구들한테는 이런 새끼들을 동시에 만나게 되면 나의 썸녀나 걸프렌드를 탐할 수 있어. 띠용. 이런 인성 쓰레기들 같은 애들 만나면 일단 보호해야 돼, 이런 인간으로부터. 둘만의 오붓한 데이트. 하나 더 추가할까요? 네. 남자친구가 제일 좋아하는 옷 스타일. 속옷. 무슨 거기까지 가? 오붓한데 뭐 속옷이야. 하나, 둘, 셋. 8번 가겠습니다. 왜? 안 입는 거. 정답 수정할 기회 한번 드릴게요. 다시 한번 갈까요? 하나, 둘, 셋. 8번.
아, 네, 사실 저는 네. 다 좋은 것 같아요. 여자친구 입고 싶은 대로 입는 게 내 눈에도 좋죠. 저는 제가 좋아하는 옷을 여자친구가 굳이 입어준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기분 되게 좋죠. 날 위해서 일단 막 약간 이런 느낌? 남자들이 좋아하는 옷 스타일이라고 해서 여자분들이 꼭 맞춰서 남자한테 잘 보여야 돼서 입어야 될 필요도 없어요. 남자들이 좋아하는 옷 스타일이 있다고 해도 여자분들이 그거를 강요받거나 요구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. 이건 팩트입니다.